안녕하세요. 너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진짜 대본 진짜 대본 보시네. 이렇게 진행자. 신모. 또 대본이 당연하죠. 현민. 이거야. 맞아요. 현민. 현민 나와. 여기까지. 진행을 맡은 이현민. 김서국입니다. 와. 기계들을 잘 다루니까 소중하시고. 잊고 살았던 소중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같이 있어주고. 항상 같이 있으면 즐겁고 신나는 방송반이 되어서.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 새벽까지 연습했죠. 왜? 부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오, 뭐라고 하셨어? 부모님이 들어주시고 막 여기 발음 좀 안 좋다 하면은 체크해 주시고 빠르다 하면은 빠르다 해주시고. 오늘의 목표 1차보다 더 빨리 끝내기. 이제 외울 만큼 많이 연습했죠. 이제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텐션 살려서 재밌게 하자. 그게 목표입니다. 좋다. 이제 애들끼리 다 같이 리딩을 해보면서 딱 분위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경험이 없긴 하지만 저번에 딱 느꼈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리면은 이번엔 좀 더 완성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무난하게만 가자. 오늘만 잘 끝내자. 드림FM의 진행을 맡은 이현민. 텐션 떨어지지 말고 가봅시다. 저는 그 딱 신나는 분위기에서 해야 좀 나오는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스탠바이 큐. 누구나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반려견 또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드림FM의 진행을 맡은 이현민 김성욱입니다. 와. 저번 주에 처음으로 라디오를 했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아, 제가 그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지 이거 끝나고 가는 길에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쵸? 아, 진짜. 자, 스탠바이 큐. 아, 나구나. 아, 현민이 한테 확실히 자리가 뭐가 있어. 현민이 뭐가 해가지고. 자, 스탠바이 오늘도 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혹시 현민씨는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장점 같은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PD님은 약간 대장 같은 느낌이죠. 근데 현민씨도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살짝 나 이제 이게 장점이야? 바이 큐. 방송부 친구들 외에 또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25, 21입니다. 컷. 좋았어. 자, 첫 번째. 뭐 안 했다. 뭐. 아이고. 오늘 저 자리가. 마이. 큐. 얘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25, 21입니다. 컷.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왜 오래 걸렸어요? 아, 약간 실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애드립을 추가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지금 아나운서들이 잘하는데 오늘 제 역량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큐. 네,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정찰관 분들을 얘기하니까 소방관 분들 떠 아이 발음이 저는 경찰관 분들을 얘기하니까 소방관 분들도 떠오르는데요. 자격루나 측우기 등의 방면 오 좋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글 같은 걸 읽을 때 너무 대본 같이 읽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자연스럽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요. 성욱, 너는 그 감정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맨날 그 얘기야. 아니,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지. 자, 스탠바이 큐. 소중한 무언가가 뭉클하고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오, 좋은 생각인데요. 소중함에 관한 가치도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구동학교 방송부에서 직접 제작한 드림FM, PD 이진모, 작가 권규범, 진행 이현민, 김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세요. 안녕. 아,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더 성장한 것 같아요. 후련하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네요. 부족한 대본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오늘 잘했다 이 말 하고 싶네요. 남동구 우리가 최고다.